좋은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다 같이 알자 주의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하나님들의 평안이 감싸여 놀랍게 보호 위로 받으며 나는 이날을 그대들과 사네. 나 그대들과 새해를 하네. 고난의 승자 무거운 이 삶이 고난의 승자 무거운 이 삶이 당신이 주신 우리 몫이며 사랑의 선한 당신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하님들이 선하
고백하십시다. 선하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를 신뢰해 우리 알기 아침 저녁을 주님 맞게 해서 하루씩 믿음으로 살게 선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 2018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문영생 예배로 이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순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2018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사랑으로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협회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옵소서. 2018년 새해에는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성수동에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초기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지역과 이 나라 더불어 흔들리는 한국교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지난해 한 해도 불안과 초조를 연속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시어 온전한 한 민족으로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실업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새해에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희망을 주시고 취업을 잘 되게 하시며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의 축복하시어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시고 가정마다 품고 있는 문제들, 수능을 보고 기다리는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강건하게 하시어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가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축복이 폭포같이 쏟아져 듣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락 공동체가 주님 뜻을 마음껏 펼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준비한 모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즐거이 받아주시고 그들이 찬양하는 대로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가정마다 큰 복을 내리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신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신년 축복 안수기도 못 받으신 분들은 1월 첫째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 시간을 내서 안수기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1월 1일은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합 찬양대 찬양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순서를 성경 봉독 먼저 하지 마시고 영상 2017년을 돌아보며
영상을 먼저 송출해 주세요. 고양 전사님이 저 주조정실에 얘기해서 영상 먼저 송출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성경 봉독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1년 동안 갈보리 찬양대, 또 샬롬 찬양대, 더보라 찬양대 애들 많이 써주셨는데 오늘은 연합 찬양대로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섬김과 봉사 있지만 또 찬양대도 늘 꾸준하게 써주시는데 우리 찬양대 또 악기 연주자들 다 같이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합 찬양대 우리 최기용 목사님께서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 참 감사합니다. 이 곡은 우리 지휘하신 최기용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작곡하신 성가곡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참 아름다운 곡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 목사님, 우리 반주자님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2017년 우리 교회 생활 영상 그리고 또 이어서 성경 봉독 영상 틀어주십시오. 2017년을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17년 리뷰 예배 그 자리 지킬 수 내게 열린 새해란 주제로 2017년을 여는 말씀 사경회가 이른 봄에 있었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꿈새 사순절, 꿈새 하프타임, 꿈새 초가을 세 번의 꾸미룸 새벽 기도회가 드려졌습니다. 아담 때부터 창세 이후로 내려왔던 주의 명령에 따라 세 번의 세례식과 세 번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성자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김주영 이쁜아가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권사님들은 기도회로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쪽으로 지나치게 모든 훈련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님 고난당하신 성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뮤지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너무나 아주 고맙습니다. 올해에도 꿈이름 암송 12구절을 암송하였습니다. 신년 예배와 5월 다음 세대 주일 그리고 성탄 주일에 온가족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올해에는 성서와 명화라는 주제로 온 성도가 여름 성경 주일을 지켰습니다. 구역의 이종숙 권사님 종교개혁 500주년 대희년을 기념하여 로마서를 묵상하였습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중심으로 12번의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남전도의 주관으로 순종이라는 선교 영화를 시청하였습니다.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올해에도 각 권역별로 선교 사역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갑니다. 눈물 닦아주 사랑의
성도의 의술로 선교 봉사하는 의료선교회가 20차 의료선교를 태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국내의 작은 교회에도 사랑의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에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온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담임 목사와 함께 국내에 있는 선교지들을 순례하였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도시 문화 체험을 위한 특별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교육, 모든 직분자 훈련, 모든 직분자들이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직분과 교육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책은 양육반, 제자반 사기는 제자반, 김혜령 목사님, 신현아 목사님, 전도 폭발, 십자가의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태아 영아 학교. 성숙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마더 와이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목회자 이문학 두 번의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도 있었습니다. 좀 더 올바른 찬양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말씀 3 성경대학에서 주관하는 1일 성경 세미나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열렸습니다. 봉사. 2017년 올해에 봉사기관인 더 나눔에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이불 빨래해드리기, 반려식물 나눔,
목소리 재능 기부.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 시각장애인과 함께 떠나는 제주도 여행. 설마, 설마, 화이팅! 독거노인 치과 무료 치료.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 배달. 성소 사랑팀 등등 기회되는 대로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위한 여전도 바자회가 교회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은 교회 마당에서 두화장이 개설됩니다. 선교부의 봉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료 볼링 교실도 있었습니다. 은퇴 장로님들의 모임인 성로회에서는 베트남의 초등학교에 수자원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음악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음악학교 M을 중심으로 조직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세 번의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뮤지컬 루터 공연이 있었습니다. 서막, 풍자, 파이널이란 제목으로 여섯 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함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런데도 농부들은 교황의 말만 믿고. 2017년은 전교인 성경 필사의 해입니다. 남녀 전도의 주간으로 봄과 가을로 두 번의 성경 필사 전시가 있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고두비 축제가 살고지 체육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교회 음악학교 M의 기쁨 더하기 찬양이 봄과 가을 카페 베아투스에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을 위한 도시락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시락도 나눠드리고 음악도 선사하는 멋진 콘서트가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가을을 물들이는 한가을 음악회가 대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산시 우리 이렇게 나이가 많이 여성 중창단 뾰라의 두 번째 정기 공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교육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2017년 리뷰하는데 혹시 좋으신 분 안 계세요? 지금 11시가 훨씬 넘어서. 근데 리뷰 보면서 매년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데는 참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또 청년들,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전할 제목은 여호와의 눈이 보시는 땅입니다. 유치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동네 놀이터 같은 데 집에 모니터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집에서도 아이들이 노는 거를 엄마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시야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한 거죠.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자꾸만 이제 어디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기를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아이들 기르면서 그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아이들 중에 아주 무대뽀고 용감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보든 안 보든 자기 가고 싶은데 막 갑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용감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죠. 엄마가 아직까지 나 보고 있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보이면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있는 범위까지 안전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지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전능하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범위 안에서는 안전한 것이지요.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에서 아주 은혜로운 부분이 바로 12절 그 부분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 정월 초하루잖아요. 연말, 오늘이 2017년 12월 맨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부터 그리고 12월 맨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대요. 근데 그 땅을,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오늘 여기에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맨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봤다고 보지요. 그러니까 이쪽에 비스가산 있는 또는 이쪽에 언덕에 보면 저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눈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느냐? 근데 저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20분 후면은 2018년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2018년 우리가 걸어갈 그 시공간을 한번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2018년, 아우, 기대된다. 가슴이 설렌다. 너무나 행복하겠다. 이러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또 2018년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된다. 아, 2018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많이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2018년이란 땅은 어떤 사람에게는 설렘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고 그리고 기쁨의 땅이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확실성의 땅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땅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2018년이란 땅이 오늘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멋진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이 에벤에셀이지요. 우리가 2017년의 맨 마지막 날에 서 있습니다. 2017년 정월 초하루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린 지금 맨 마지막 날에 서 있다고요. 올해 걸어온 길,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기를 나는 올해
대략 만족한다. 아유, 올해 너무너무 좋았다. 또는 올해 참 힘들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는 지금 2017년 마지막 날 여기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 중에서 아주 멋진 이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주셔서 이삭 대신 바치게 하시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조금 후에 걸어 들어갈 2018년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정월 초하루부터 2018년 맨 마지막 날까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날부터 365일 후에 올 2018년의 맨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살피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18년 우리가 걸어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18년을 아주 표현하는 멋진 표현들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땅, 두 번째는 날. 제가 한번 성경 본문을 읽을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날, 하루하루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땅, 날, 이 두 단어를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땅은 공간의 개념이죠, 그죠? 땅, 일정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날, 시간, 이거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거, 그게 날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딱 두 가지가 교차된 지점에서 사람은 삽니다. 시간과 공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정한 공간에 살고 그 공간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사람의 현재는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 거기가 바로 내가 서 있는 현재지요. 어떤 땅을 차지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조금 있다가 뺏겼다. 그러면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간을 차지했으면 그 공간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또는 거꾸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오래 존재한다. 그런데 차지한 공간은 하나도 없다. 이것도 복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런 시간과 공간 이거하고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땅에서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그리고 차지한 그 공간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길게 이어져야 그래야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거기에서 적절한 땅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시간의 종축,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길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가문 대대로 이어져야 축복이에요. 당대에만 있고 자식대에 끊어지는 게 뭐 축복이겠어요? 당대 자식대는 겨우 이어지는데 손주대 내려가서까지 거기서도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는 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정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가문 대대로 복을 주옵소서. 이 가문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축복기도해드릴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감은 대대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지요. 이 땅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공간의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가 차지하도록 준 그 공간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이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 그 한 해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 혹시요 지질학이나 토지나 또는 뭐 그런데 전문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땅은요 물을 흡수해야 그게 좋은 땅이에요. 도시에 아스팔트가 문제인 게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문제인 게 비가 내리면 이게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아스팔트 때문에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생태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리는 비를 그 땅이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 큰 비가 내려도 이게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흡수하고 땅에 스며들어서 영양분도 실어 나르고, 그리고 적절한 때 땅이 다시 그 물을 땅 지하로도 흐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그 땅, 그거는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거는 자연 여건 환경이 받쳐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2절, 자연 여건이 받쳐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총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조합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여건. 어느 땅에 사람이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자연 환경에서 얻는 혜택은 똑같아요. 그잖아요, 그죠?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살면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에요. 창조의 축복은 같이 누려요.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축복은 동일하지만 초월의 축복, 초자연적인 축복,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축복, 이거는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예, 자연적인 복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초월의 축복.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에 같이 계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땅이다 그런 거죠. 2018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국가 경제 여건이 좋아지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육자회담이든 또는 남북관계든 이게 원만하게 풀리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 환경이 어쨌든 지금 회복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좋아져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다 좀 경제적으로 돈이 잘 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건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인 여건, 세계 경제의 흐름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초월의 은혜가 여러분이 걸어갈 2018년의 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처럼 그런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걸어갈 땅이 그런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또 아들, 딸, 그리고 또 결혼한 자녀들이 후손을 낳고 또 태어난 손자, 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또 그들이 장성해서 걸어가는 모든 삶에 이 신명기,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 설교에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간의 축복, 그리고 차지한 공간이 시간을 따라 계속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연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에서 제가 쭉 9절부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일 처음 8절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나머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모든 게 8절에 걸려 있어요. 자, 설명 드릴 필요가 굳이 없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우리 교회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걸어갈 2018년의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가 여기에 걸려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경을 통독하며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는 사회, 가정, 가문, 오늘의 시대를 이 상황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게 공장 사업체가 번성하고 또 국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거부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를 저는 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역시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 그 가문의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축복이 2018년 진지하게 거룩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2018년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가정, 제 가문에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사회적인 영향력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 맞이를 할 텐데 우리 영상실에서 이제 새해가 되면 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그거를 바로 틀어주실 거지요. 예, 쭉 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오늘 끝나고서 축복기도는 이제 아까 다 끝났고요. 바로 집에 돌아가서 쉬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1분 남은 거 우리 시계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0부터는 전부 다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리고 새해가 땡 되면 하나님께 박수를 우리 환호성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과거는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땡.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에 들어섰습니다. 2018년 우리가 들어선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내 2018년의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축복하시며 자연의 축복을 주시며 초월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카이로스 뷰라 우리 중창단 특별 찬양 축복하노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뷰라 우리 앞으로 나오실 텐데 다 같이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성 중창단 카이로스, 또 우리 여성 중창단 뷰라. 카이로스 뷰라가, 어휴, 조심하세요. 예. 카이로스 뷰라가 같이 합치면 혼성 합창단이 됩니다. 우리 한 20여 분이 훨씬 넘으니까. 예. 자, 잘 마이크 잘 저기 하기 쓰셨어요? 자,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카이로스 뷸라 우리 이제 합창단 우리 축복의 노래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50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2018년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고 강이 흐를 것이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싸움과 죄악이 아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7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새해 벽두에 카이로스 뷸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의 땅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헌신과 우리의 다짐으로 고백해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멋지고 위대하신 동행하심이 2017년 오늘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니 영원까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이 지금부터 우리 모두에게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새해 인사 나누며 가정으로 평안히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